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점으로 말씀 다룰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쓰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자,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그지? 그리고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십자가 지식으로 예정하셨을 때에 이미 그때 우리도 모두가 십자가 질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십자가를 지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할 영역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 내 힘, 내 의지 어떤 것이라도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인 은혜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창세 전에 십자가 지시기를 예정하셨을 때에 구원의 길을 모든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십자가 지기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이해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나. 자, 우리 신앙은 자,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살면 신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살면 주님이 하나님 요구하시는 신앙은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십니다. 그러면 사도바른 이게 뭔가 알고 이 경지에 들어갔거든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 신앙은 전부 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인해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절대 내가 안 되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정도 예정되어 있지만 우리 신앙은 믿음으로 가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입니다. 좀 감이 잡힙니까? 그 말씀 풀어 갈 때에 거의 대부분의 설교는 들으면 그 다음 다 알지. 그런데 계시로 받은 설교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워낙 들어가지고 뭐 잘 아리라 생각하지만 오늘 설교 감 잡힙니까? 지금 감 잡히십니까? 그 설교 끝내도 되고 내가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57절 봅니다. 15장 57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여기서 말하는 이김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지? 구원의 완성을 여기서는 이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자, 아까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셔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여기서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 신앙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모든 어려움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신앙은 이루게 될 것이고 승리 이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기회가 됩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내가 사는 건요, 내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철저히 깨닫고 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이게 깨닫지 않으면 요, 신앙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자 29절 보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절대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육체 가지고는 신앙이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자 남다른 의미가 뭡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 양으로 생명 얻되 더 풍성히 주시기만 합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생명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의미하지. 자 봅니다. 하나님께 나서 그리도 예수 안에 있고 자 여기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전부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과정, 은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이기고 성리케 만드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어름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보십니다. 우리는 예, 절대적인 죄인입니다. 그런데 본성적인 죄인인데 예수님이 어려운 분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예수님이 어떻으니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내가 하면 안 되거든.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그럼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대요. 자, 그러면 우리의 거룩이 뭡니까?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행실 좀 잘하면 거룩해질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완전히 죽고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실 때에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거라. 그 우리 거룩은 우리에게서는 절대 놓을 게 없습니다. 절대 놓을 것이 없고 우리에게서 그렇게 놓는다면 그 거룩은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사실 때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끼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함이 되시고 예수님의 어름이 되시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 잘 지켜 주님의 의를 이루고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사실 때 그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게 언더스테인? 우리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곤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야 됩니다. 방법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으니 전부 다 드러나게 되십니다. 그게 안 드러나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어떠심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 우리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떠하심이 나를 통해서 전부 다 드러나게 만드는 이 모든 역사를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공급된 은으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죄, 환경, 세상이 어떨지라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시킬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언더스탠드? 그러면 우리 신앙은 나는 좋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 것, 예수님이 내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사도바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단 얘기했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세요. 이 과정을 예수님이 전부 다 이루어 가시는 거라.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절대 내가 살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사신 것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보너스입니다. 지금 하는 건 보너스로 드립니다. 자, 애굽에 있다가 그 다음에 광야 교회생을 합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막 40년 동안 헤매지. 그리고 때가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목적은 가나안인데 1세대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들어가는 사람이 적더랍니다. 적더랍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케이스가 그 여기가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그 번제단이 그 입구입니다. 입구. 자 여기는요.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백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모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데입니다. 여기는 많은 사람이 왕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여기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에게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지. 모든 사람이 육으로 살아갑니다. 간혹 육은 벗어나지만 혼적으로 살아가는 혼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안 받습니다. 왜요? 못 깨닫습니다. 미련하게 보이거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 미련하게 보일까요? 예수님이 마리아 통해서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육으로 살지 않고 혼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과 교제를 맺고 교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 상태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마누라 보고 싶으면 눈 떼야 됩니다. 눈을 떼야 볼 수 있거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영적 감각이 깨어나야 되거든. 그러면 실제 영적 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속에 성령이 맞지 성령이 되게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 안에. 그러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전부 이 안에 거하셔서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거든.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지성소가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래 영적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런데 보십니다.
그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굳이 비유로 말씀하자면 이 밤들에서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거의 대부분 지가 살아갑니다. 내가 사는 거라. 그런데 이런 과정 벗어날 때 이 상태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주님이 살아가시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차별성을 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십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 세상에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만든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사셔만이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 성경에 말하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주님이 사시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죽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육으로 혼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다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돌아갑니다. 자, 다시 봅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도 아니요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방법이 뭘까요? 십자가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자기는 죽고 주님이 대신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예수님이 사실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사도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은 이미 예수님이 창세전에 십자가 못 박혀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의 과정과 아들 삼게 만드는 모든 과정들의 과정 가운데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져야만이 자기가 죽고 예수님이 사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살고 십자가 지은 사람은 자기가 살지 않습니다. 그 속에 주님이 사시게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신앙은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살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하는 것이 뭔지 철저히 깨달아가지고 자기를 죽여가는 과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실제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사는 거로 드러나야 되는 거라. 예수님이 내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십자가 못 박히지 않은 겁니다.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은 다시 말해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임을 아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도 십자가 지십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한 사람의 의인이 모든 죄인에게도 십자가 지시는 거지만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보실 때 개조 가능성 제로입니다. 조금 다듬어가지고 손 좀 봐가지고 고쳐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판결 내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죽어야만이 신앙이 되는 거라. 안 죽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내린 하나님의 판결물이 뭔가 하면 인간은 십자가 지어야 됩니다. 왜요? 죽어야 되거든. 죽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을 처음부터
말씀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 져가는 것을 경건 연습을 통해서 이뤄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 보실 때 주님이 내린 결정은 인간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뭐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야만이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면 아까 말씀했지만 내가는 이 안에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라 들어갈 구멍이 없어 뭐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내가 하면 안 되는 거라 절대적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를 절대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지는 자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지야만이 자기가 죽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실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우리에게 성례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성례의 모든 것을 전부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에 은혜 베풀 때마다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십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점점 드러납니다. 자, 보십니다. 율법이 가입된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거든요.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는 것은 그 법을 통해서 내 상태가 내게 어떤 장애 있는 것인가 전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으면 모릅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환경을 주시는데 그 환경 가운데 한 부분은 나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자에게 자기가 절대 괜찮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해서 사건을 주세요. 억수로 괜찮다 생각했는데 딱 사건 딱 만나보면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아무쪼록 쓸모없는 존재임을 전부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드러나게 하세요. 왜요? 자기가 자기 존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청주가 보면 그 지극이 다 깔리지 굉장히 맑습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 흔들어 놓으면 그건 지기가 전부 다 일어나 그렇게 맑던 청주가 조금 지나면 지기기로 다 섞입니다. 우리는 맞아 그렇습니다. 깔아앉아 있으니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한 번 흔들어 놓으면 전부 다 드러나거든. 하나님이 어떨 때는 환경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라. 왜요? 네 꼬라지가 어떤 걸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한번 이겨내려고 그렇게 예를 써도 됩니까? 안 되는 거라. 작심 3일 있지 3일도 많이 갑니다. 많이 가. 한번 고통을 받고 난 다음에 성질 안 내겠다고 그래 참다 때가 되면 또 성질 내지. 되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래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은혜는 일단 우리가 은혜를 주시면 우리 속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죄악이 있는가 전부 다 밝게 드러내세요. 자세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전부 다 보여주시지. 그러면 이것이 점점 지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게 됩니다. 진정한 자기를 알게 되는 거라. 자기가 자기를 알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나니까 절대 교만할 수가 없고 절대 까불 수가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과정 겪게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고 평생 지나도 일이 잘 돼도
혹 돈을 많이 벌어도 어떤 자리에 앉아도 절대 교만하지 않는 그런 영성을 이런 과정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가셉니다. 은혜는요, 자기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 변할 가능성이 있거든. 자, 그러면 자, 이 성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이 성리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자기를 깨달은 자, 다시 한번 실패한 자들, 넘어진 자들, 이런 자들이 이길 수 있는 성리에 대한 모든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입니다. 잘해가지고 높아져 있고 자기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이 은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기 존재를 깨달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지, 그렇지 않더라 절대 마음대로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죄악이, 집안의 죄악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루가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방법이 여러 환경 주시지, 연단하시거든. 그럼 그 연단을 통해서 가장 핵심은 뭔가 뭐, 자기가 어떤 존재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드시는 거라. 그러면 실패가 없지, 넘어짐이 없지, 자기 모릅니다. 그러면 은혜가 은혜 닿을 수가 없는 거라. 자, 보십니다. 율법이 들어와야 자신 존재 깨달아지지. 그럼 율법 모르고 은혜 받은 자들은 은혜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지가 누군지 모르는데 도대체 내가 어떤 죄니고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은가, 그게 감이 안 옵니다. 감이 안 와. 그런데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자기가 깨닫습니다. 인식합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이루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1차 정리합시다. 누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리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존재 깨달은 자, 절대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이 자기에게 들어갑니다. 이 철저하게 깨달아, 철저하게. 절대 내가 해서는 사랑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으면 이걸 막 빼에 새겨야 돼, 새겨야 돼. 그러면 어떤 사랑이라도 자기가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얼마나 애쓰지? 왜 그럴까요? 아직 이 은혜가 부족한 거라.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깨달은 자들은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니다. 십자가 져야지. 용서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라. 그거 하지 마라 말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내가 하면 안 되는 거라, 내가 하면. 용서도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면, 여러분. 이건 제가 마땅한 예화를 잘 못 찾았습니다. 마땅한 예화를. 제가 남이 제 차방한 거 얘기했지. 그래서 500만 원이고 1000만 원인데 제가 받은 상태인데 목사만 보이겠다고 그 돈 안 받고 뺑소니 차량에게 합의서를 써줬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용서해 줬거든. 그래서 저는 그러고 집에 가서 잠 못 잤습니다. 속이 쓰려져. 왜 그럴까? 내가 했거든. 그러니까 겉으로는 힘 같지만 속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다 속는 거라. 남은 게 모릅니다. 자기는 압니다, 자기는. 내가 했는지 주님이 은혜 했는지. 그런데 남은 그걸 절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용서도 내가 하면 이거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 안 되는 거라. 어쩌라고? 주님이 하세요. 그걸 보고 해. 다른 말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자, 갈라디아서 2장 다시 봅니다. 자,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이 상태를 점점 강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은, 자기가 죽은 사람은 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 보십니다. 우리의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시됩니다. 이걸 예, 그 다음은 뭐라는 거면,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라. 그러면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드는 거라, 내가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랑 살지, 뭔가, 그거 믿음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가 임하면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데 내가 하면 안 되고, 그걸 보고 믿음을 한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해야 됩니다. 왜 믿음을 해야 될 거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전부 다 믿음에 포커스 맞아요. 믿음을 행하자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했거든. 육체로는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세요? 그러므로 믿음을 한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거거든.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죽고 내 속에 주님이 사셔서 이루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그럼 믿음은 예수님이 어떠심을, 하나님이 어떠심을 전부 다 끌어당기는 능력이 믿음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걸어가심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심으로 이루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든 전부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하면 하나님 인정 안 하십니다. 자, 이것은 믿음을 한 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거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세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사는 게 아니거든. 그분이 사시고 그분이 행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서 내가 행했던 모든 것도 전부 다 죽여버리고 내 속에 주님이 사셔서 그분이 마음껏 행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요. 내가 하겠다는 어떤 예수님 것도 노력도 없어져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 이 설교는 그 성경을 깊이 보지 못하고 제 설교를 듣지 못한 분들은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까다롭거든. 여러분, 이게 까다롭지 않지? 정확히 구분되죠, 그지? 내가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은으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자, 정리합시다. 절대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이게 정확히 깨달아지면, 이거 깨달아진 만큼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전부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는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라.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절대 내가 하는 것을 안 하는 거라. 그러면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졌지, 그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게 슬픔이 아닙니다. 그게 고통이 아니라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진실.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빠듬거리고 예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절망하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잘 되지? 거기 저주입니다. 저주. 계속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역설적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면, 내가 해가 잘 되면 그런 저주입니다. 내가 해서 안 되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데 거기 하나님 은혜를 하시거든. 안 돼야 됩니다. 안 돼야. 그런데 이게 뭔가 분별 안 되면 이게 아르송하거든. 그런데 뭐 여러분 말씀 듣고 보시니까 이게 절대 아르송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이 없을 때에 우리 신앙의 여정을, 구원의 과정을 완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지가 합니다. 지가. 지가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자기를 죽여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만드는 이 과정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면 예수님이, 자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그리고 모든 성령을 만들 수 있는 은혜, 능력을 다 주시는 거라. 모든 생명과 이것이 유일치는 모든 능력이야. 전부 다 예수님 거 다 공급됩니다. 공급. 나에게서 나온 것은 보기는 좋을 수 있어도 절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 통해서 주시고 모든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모든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좀 부족한 거에 곧 땜빵에서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 죽여버리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게 하세요. 그러므로 이게 없으면 우리 신앙은 출발 자체가 아닙니다. 출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어떤 지시를 해도 그런 인간 생명에서 놓은 거거든. 인간에게 놓은 것 자체가 좋은 거 하나도, 하나님 인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완전히 우리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폭적인 은혜 가운데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주님이 사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분에게는 지금 설교가 기쁨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슬플 수 있습니다. 내가 해도 내 잘하는데 지금 못한다고 시키니까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고 안 된 분들은 이걸 막 이 빅소증, 희소증입니다. 안 된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안 돼야 하나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압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보십니다. 자, 12장 자, 구절 봅니다. 사도벌이 사단의 까지 때문에 세 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절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능력은 우리가 강해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라.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를 모든 죄악과 사탄의 아래 놓인 상태에서 거룩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공급되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강해질 때는 역사를 모아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약할 때에 그 능력이 온전히 역사가 된대요. 그리고 강하면 잘할 수 있는 의지가 강하면 이거 저주입니다. 저주. 모아놓은 것을 절실히 깨달으면 이게 은혜인 거라. 왜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대요. 자, 다시 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했대요. 크게 기뻐했대요. 왜요? 자기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머물게 되거든요. 그럼 자 보십니다. 여러분이 말씀 지키겠다고 여러분 힘으로 예수고 힘쓰고 노력해온 거예요. 안 됐지. 감사하십시오. 그게 바울의 그게 기쁨이었다는 거라. 그게 굉장히 고통이 돼가지고 때를 따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히 돼. 그러면 모든 약한 것들이 전부 다 기쁨이 되는 거라. 기쁨이다, 기쁨. 여러분 예수서 지금 받는 말씀대로 살고 예수도 안 됐지. 그 기쁨을 받으십시오. 왜요? 거래가 되는 문제 아닌 거라. 말씀 받나? 왜 말씀 받아? 끝까지 못 갈까요, 여러분? 왜 말씀 받는데 그 말씀 받아 끝까지 못 갈까요? 말씀이 가짜라서?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서? 여러분, 지킬 수 없는데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일단은 예, 말씀 받을 때면 일단 우리가 절망입니다, 절망. 와, 어찌 내가 죽어 가겠노? 어찌 내가 죽일 가겠노? 절망하신다, 절망. 그런데 절망은 설교한다고 설교 말씀 안 받습니다. 왜요? 잘 모르거든.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절망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거든. 자, 보십니다. 생명 주세요. 이길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예수님도 공급하시는 거라. 이 능력은 내가 강하면 역사가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걸 깨달아야 능력이 온전히 있다고 돼. 그래서 사도바울은 자기 약한 게 기뻐했대요. 여러분, 천국 가려고 바둥거리다가 그거 안 될 때마다 절망하셨지. 그 절망이 아닙니다. 기뻐하세요. 왜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해서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바울로 치자면 자랑이 됐네, 자랑. 자랑하세요. 야, 내 예배국 못 지키겠더라. 그 자랑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뭘 요가도 그게 안 된 것이 그게 자랑이 되는 거라, 자랑. 왜요? 그게 증상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면 그 안 되는 것이 되는 거라. 여러분, 제가 꼬라가 설교하는 게 없습니다. 이번에 누가 이러니까 이 말씀을 때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는 기가 막히게 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아십니다. 저는 도구입니다, 도구. 저는 도구가 돼가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을 때를 따라 주의 종을 공부시키고 말씀 깨닫고 그런 과정을 키우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연단시키거든요. 그럼 저는 제가 잘한다고 여러분 전부 다 가겠습니까? 어디에요? 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저도 힘을 다해 수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다 하십니다. 그런 말씀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면 때를 따라 그러면 말씀 주세요. 여러분 제가 꼬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계속 성령께서 말씀을 이어지게 만들고 그 가운데 계속 역사하지. 그래도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좀 그런 감독이 맞다고 생각해서 좀 긍정을 보내면 누가 잡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설교 준비 다 해놨습니다. 주를 안 치면 눈 딱 뜨는데 뭔가 이거 안 되겠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새벽에 주일 새벽에 눈 떠가지고 또 설교 새로 만드는 거라. 분명히 준비했는데 안 돼. 그러면 그건 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영에 잡혀있다면 그 문에 다루고 가세요.
그러면 주신 말씀도 그분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활용하기 위해서 그분이 단련시켜서 세워가지만 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설교자가 성령에 잡히지 않고 자기가 말씀 전하지, 그래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킬 수 없는 것, 이래가 처음 가겠냐고 단식하신 것, 이게 자랑입니다. 자랑하세요. 그때가 하나님 능력이 온전히 머물 때입니다. 머물 때. 아시겠습니까? 절대 잘한다고 말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나는 뭐 합니다. 이게 딱 이 등식이 딱 세워집니다. 나는 하면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뭐 한다. 이거 다 정해놓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다음부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전부 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어차피 나는 못하는 것보다. 어차피 나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었다면, 예배 잘 드렸다면, 기도가 잘 되었다면, 말씀이 순종이 되었다면, 그 전부 다 감사하죠, 감사. 왜요?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된 것, 그거 고통 아닙니다. 그게 자랑입니다. 될 때에 그것 감사하세요. 그럼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 나는 내가 하면 안 되고 절대 나는 할 수 없고, 그리고 나는 그 이루겠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한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자, 믿음은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믿음을 해야 이게 진짜인 거라. 내가 하면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을 전부 다 죽여 넣어주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건대 사는 것은 주님이 사시는 것이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만 딱 정해지면 그분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마음껏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껏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리케 하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 이김 모든 내가 듣고 죄악이 어떻고 세상의 마귀가 어떨지라도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게 만드는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이루어 성리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했는가 하며, 자, 보십니다. 예수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거든. 그러면 이것만 깨닫고 신앙이 이루어가면 예수님이 어떠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다 드러납니다. 그 전부 다 우리 신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하심이 전부 다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사도원이 핵심을 깨뜨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에 대한 전 이해가 별로 없으면 이 설교가 좀 희한한 설교입니다. 희한한 설교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만 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은 이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말씀,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 신앙은 내가 하면 안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사도바울이 내가 죽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십자가 지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고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게 표현하셨고 전부 다른 대로 표현했지만
의미는 똑같은 거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봅니다. 13장 5절 봅니다. 13장 5절. 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있지 않는지, 믿음이 있지 않으면 어디 있습니까? 지가 하거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지 자기가 행하는지 정확히 보고 시험해보고 자신을 확증해라 합니다. 확증. 자, 믿음의 정의 다시 합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거, 내가 좀 내가 하지, 그건 믿음 필요 없는 거라. 그런데 절대 내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말씀 믿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몸이 죽고 사라 경수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주 죽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는 거라. 우리가 보면 죽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든 믿음의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하는 것인지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이거 심히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말들이 믿음에 의해서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에 의해서 말하는 겁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환경이 어떨지라도, 지금 상태가 어떨지라도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약속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거든. 말씀을 놓고 고백하니 마음이 믿음이 생기고 좌절, 낭망이 없고 믿음으로 고백하니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삽니다. 확인을 비꼬기를 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에 대한 인식이 깊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여러 각도로 표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으로는 구원이 안 됩니다. 신앙 자체가 안 됩니다. 성령이 요구하는 것은 이룰 수가 없는 거라. 그러므로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을 통해서 죄성을 가진 인간은 죽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실 때 신앙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룰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 연합할까요? 연합이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신앙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방법.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 두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 죽여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성녀로 들어오셔가지고 속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사람 살리는 사람이 있지 많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들어오셨을까요?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성령의 소유는 내가 원하는 것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계속 하겠다고 고집하면 성령이 임하신 의미가 없는 거라.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자가 연합된 자의 특징은 한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 해요? 십자가입니다. 죽여야 주님이 사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내가 사는 모든 영역에서 전부 다 벗어날 수 있는 거라. Understand? 자, 믿음으로 사는 분 아멘하십니다.
몇 프로 믿음입니까? 10% 믿음입니까? 한 50% 믿음입니까? 한 70% 믿음입니까? 제가 어느 뭐 그 간정을 잠깐 들었습니다. 간정. 그분이 돈이 많았다가 다 까먹고 돈이 없어 어려울 때에 외국 선교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어느 교회에 교육관에다 잠을 자겠다고 그걸 좀 알아봐달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몇 군데 했는데 어느 큰 교회에서 교육관을 빌려주겠대요. 그래서 아 이제 됐구나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라. 왜 그분이 영감이 있거든. 감동이 없더래. 그럼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왜 안 기뻐하시죠? 주님이 사시니까. 근데 대신 하나님이 속에서 기뻐할 건데 기쁨이 없는 거라. 그래서 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가 보다.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시지? 그러다가 딱 생각하는 것이 아니 대한민국 천국에 호텔이 그리 많은데 내가 꼭 그 교회 교육관을 빌려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한국에 제일 큰 호텔을 딱 전해가지고 그 한 20명 방 10개가 한 일주일 정도 쓰고 그리고 호텔 들어갔으니까 아침 저녁은 먹어야 되니까 점심은 밖에 나가 먹어도 아침 점심 먹고 아침 저녁 먹고 돈 얼마냐 물어봐도 한 3천 몇백 인데 3천 몇백 그래서 됐다고 결정했다고 그래서 계약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기쁩니까? 교육관은 교육관에 안 가고 호텔 가니까 하나님이 기쁘시죠? 그랬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십니다. 얘야, 너는 가만히 있거라. 내가 하마. 아, 하나님 제가 할 테니까 하나님 기쁘시죠? 얘야, 너는 가만히 있거라. 내가 할 테니까. 이제 그래 감동을 받았대요. 그러고 이제 선교사님들 오는 날에 그 방을 방 키를 받으니까 호텔 갔는데 다 됐는데 그 호텔 자문에 카드를 내야 됩니다. 카드를 내면 혹시 돈 지불이 안 되거나 또 미니바에서 뭐 먹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카드가 계산하거든요. 그냥 돈 안 내고 도망간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카드를 딱 걸어놓고 그럽니다. 그런데 카드가 없는 거라. 카드 없어요. 예, 16물량도 카드 없는데요. 그러면 호텔비로 돈은 많아요. 내일 돈 가져올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계속 카드 요구한대요. 그럼 만약에 이 돈이 3천 몇백인데 카드 안 되면 자기도 못 날아간다는 거라. 그래서 그럼 누가 자는데 뭐 선교사님도 그러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랬대요. 응? 하나님의 사람. 그래가지고 누가 그 상사한테 딱 전화를 하더만 한참 하더만은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라. 500만 원 깎아준대요. 하나님의 사람이 잠을 자기 때문에 500만 원 깎아고 3천만 원이니까 카드 내라. 없는데요. 아니 없어 우리 목 날아간다고. 그래가지고 또 전화하고 전화하고 이게 3천만 원이 2,500만 원이 되고 2,500만 원이 2천만 원 되고 그래도 카드 없다. 당신 진짜 재형제가 우리가 뭐가지 날아가는데 그런데 보니까 어? 이거 하나님이 하시네? 그런 생각 들더래요. 그럼 맨 마지막 오늘 카드 못 받으면 우리가 뭐가지 날아가니까 당신은 얼마 있노? 얼마 있노?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진 돈이 한 300 있다. 그럼 그 300 내라. 그 끝내자. 그래서 3천 몇백만 원이에요. 300만 원 다 끝내야 돼. 300만 원. 왜 이거 하나님이 하시거든. 통이 안 큽니까? 통이 크거든. 근데 그분이 엄청난 돈을 빌려줬는데 믿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난 돈을 몇 년 안에 다 갖고 다시 1% 안에 들어갔답니다. 1% 안에. 그런데 그 정도 빚은 있는 거라. 그 교육감 잡으면 될 건데 호텔 재운다고 미쳤다고 생각 들었지 아까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뭐냐
이것도 믿는 거라. 다시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믿음으로 하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세요. 왜 기적이 없을까요? 믿음이 없거든. 전부 다 잔머리 굴리고 머리 다 잽니다. 머리 다 재고. 믿음은 행함이 없습니다. 전부 다 지가 다 하거든. 내가 이러면 안 되고 저래야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래야 되고 전부 다 계산돼 갑니다. 계산돼. 그래도 하지 마라 말입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크게 하시는 거라. 내가 그분을 모셔볼 마음은 없고 그분 간도 내가 다 얘기 다 해줄게. 믿음이 사지가 그런 거라. 그 감정에 되게 은혜가 됩니다. 저도. 야, 내가 또 그래 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뭐든 믿음입니다, 믿음. 진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십자가 져야 되는데, 근데 로마도 육신에 뭐랍니까? 우리가 침례 받을 때에 십자가 함께 죽었다거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침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죽었는데 로마다 7장에 가서 안 되는 거라. 자, 7장은 뭡니다. 로마다 7장. 자, 18절 봅니다. 자, 6장까지 모두 은혜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관 못하고 은혜 아래 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되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라. 자, 보십니다. 십자가 졌습니다. 침례 받을 때 함께 죽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현상은 내가 안 죽는 거라. 내가 죽었는데 7장에서는 내가 살아있다고 지금 사도벌이 절망하고 고민하지. 마음 무네요. 그런데 선행은 하나도 없는 거라. 왜 그럴까요? 자, 보십니다. 아까도 제가 초대에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될 때 우리 십자가는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요 천국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룰을 우리가 좋아 안 합니다. 우리가 그걸 반기지 않는 거라. 우리가 죽어야만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만이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려면 마음도 안 먹고 죽지도 않는 거라. 그걸 어떡할까요? 뻣뻣하지. 우리 뱀에도 뻣뻣한 사람 안 많습니까? 왜요? 뻣뻣하거든. 왜요? 지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어야 돼. 지금 살아있거든. 뻣뻣뻣한 거라. 죽어야 야들야들한데 살아야 돼. 뻣뻣한 거죠. 죽어야 뻣뻣하고 살아야 야들한데 이거는 거꾸로입니다. 살면 뻣뻣하고 죽으면 야들야들해야지 부드러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었는데 실제 죽은 현상은 내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 거라. 왜 그럴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정한 룰을 이걸 안 받습니다. 모르기도 하지만 이걸 알아도 잘 안 받습니다. 자, 날마다 죽고자 힘쓰는 분 아멘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분 아멘하십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침례받을 때 죽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해도 얘기했지. 침례받을 때, 침례받는 분들의 육신의 매장지가 그라고. 그 가보면 지금 다 죽고 있습니다. 그 매장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실제로 드러나지 않을까요? 죽었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라. 왜 안 죽고 뽀등뽀등 그럴까요? 죽는 것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인식을 안 하는 거라. 그리고 별로 안 반깁니다. 그런데 진짜 깨닫고 나를
죽이고자 예수는 사람은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인지가 안 되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니 보통 잡으십니다. 진리가 영이고 생명입니다.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걸어가야 되는데 실제 우리 신앙은 믿음은 말은 믿음이지만 내 신앙은 진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라. 진리는 내가 죽었대요. 죽고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 나는 살아있는 거라. 왜 그럴까요? 말씀 안 받습니다. 말씀 안 받고 죽고 싶은데 안 죽는 것은 그건 기정사실이지만 그런 게 없다면 이거는 보통 문제입니다. 우리 교도 혹시 안 죽어서 뻐둥뻐둥 한다면 전부 이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별로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주님의 형상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건 연습을 이루어가야 돼요. 경건 연습은 이 땅뿐 아니라 오는 내세에도 확실한 약속을 준다 하거든. 그럼요, 경건 연습을 이루어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말씀, 기도, 예배, 기도, 이거야 훈련입니다, 이거. 왜 못 드릴까요? 안 죽는 거라. 왜 안 죽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 받고 있거든요. 아니면 이걸 모르고 있든지,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 설계하고 있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든지, 이러나 저러나 안 죽는 사람의 믿음에 있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신앙이 좀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떨지라도 내가 죽어 있는 상황 속에서 수준은 다르겠지만 거기로 가는 사람은 일단 복입니다. 제 배지를 밟고 있는 거라. 얼마나 빠르고 넣고 그런 그 다음 됩니다. 일단 정확한 방향 깨닫고 가는 거라. 자, 나는 곧 길이요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 딱 나와 있는 거라. 십자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이거는 처음부터 엉터리도 하고 있는 거라. 아무 열심히 해도 보통 보면 아담의 위에서 형성된 것 위에서 세우면 이게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걸 박살 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아담 것 위에다가 더딥힌다, 더딥혀.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실제 십자가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걸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면 부정하고 있는 거라. 그리고 그 말씀을 안 받습니다. 믿지? 믿는데 안 죽는 거라. 왜 안 죽을까요? 살고 싶어서? 진리 몰라서? 왜 그럴까요? 결국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영생이 깊든 십자가 길을 갈 때 그 길이 얼마나 갔든 그런 관계 없습니다. 정확한 방향이 중요한 거거든요. 방향 정하고 그 다음 가야 되는데 방향 자체가 안 되는 거라. 지금 안 죽었지? 축구장은 별로 없지? 그럼 아직 보통 문제 아닙니다. 예수 믿은 제가 10년 넘었는데 지금 제가 다루는 말씀이지 자아 죽음이 없다면 이거는 심각하게 봐야 돼요. 심각하게. 심각하게 보세요. 오늘 그래도 참 아멘은 계속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자요, 죽어야 합당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면 우리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어야 우리 신앙이 되거든. 그러면 십자가, 우리 신앙이 해를 거듭할수록, 시간을 거듭할수록 드러난 현상이 뭔가 하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벗고 사는 이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없습니다. 없다면요. 지금 제자리에 그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주제라고 하는 설교는 자기 죽는 것을 주제라고 했거든. 자, 단어 따라서 일하게 되면 편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기 죽는 겁니다. 내가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 죽는 것으로 신앙평 가는데 안 죽고 있다면 계속 뻐둥뻐둥하게 고집하고 있는 거라. 왜 그럴까요? 이 창세전부터 정해놓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길, 생명길을 이걸 모르든지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죽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 다룰 겁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를 다른 말로 해. 믿음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자 보십니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여러분의 감정으로 생각하지, 그 전부 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은 어떻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떠니까 내 생각 버리고 진리의 말씀 받아들인 것이 주님이 사실인 겁니다. 거기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하나라도 내가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생각하는 것 전부 다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지. 생각 고민 안 되지. 그럼 자기는 못 죽습니다. 다음 시간 다르겠지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이거 돌이킬 수 있는 은혜 못 받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구원이. 그래서 육신의 생각 사망, 영의 생각 생명 평강이라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안 됩니다. 의미 아십니까? 의미 좀 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 생각, 지 감정 가지고는 신앙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지 생각, 지 감정이 뭔가 깨닫고 전부 다 그걸 바꾸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여야만이 믿음에 의해서 생각하고, 믿음에 의해서 말하고, 믿음에 의해서 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은 믿음으로 가야 자기가 죽은 것이 증명됩니다. 믿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가 한 것으로 증명됩니다. 자기가 한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찬찬히 생각하시고, 생각하느라도 그러면 내 생각이 내가 하는 것인지 주님이 하시는 것인지 믿음을 하는 것인지 뭐로 구별할까요?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여로 말씀 묵상하며 율법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죄,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 오만한 죄를 분별하지. 아, 이거 육신적이다. 내가 하는 거다. 아, 이거 주님이 기뻐하신 거다. 이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천국 갈 리가 없습니다. 진리의 사랑 입지 않아야 반드시 멸망당한다지.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라도 내 생각 안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내가 죽는 것을 증명되지,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믿음으로 행하지 마. 할렐루야. 아셨습니까? 우리 신앙은 오직 믿음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